박씨와 윤동주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아트덤 문화소통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제2기 종로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아티스트마켓 공원예술상점이 열렸습니다. 황학정 국공교실 제7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시와 윤동주 음악회가 윤동주 문학관과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서 있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개관 2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 행사의 1부에서는 특별 강연이 있었고 2부 기념공연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대표 작품인 서시와 별의 눈밤을 엮은 노래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27일 창신동 라디오 방송국 덤과 문화예술사회적 기업 아트브릿지가 합쳐져 새로운 문화소통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라디오 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리코더 연주 등 주민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고 지금까지 방송국 덤의 활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둥지를 합친 덤과 아트브릿지가 창신동 주민들의 문화소통 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합니다. 제2기 종로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발대식이 종로구청 다목적실에서 지난 24일에 열렸습니다. 본식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봉사단 활동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종로구 곳곳을 살피는 파수꾼으로서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지난 27일 예술가들의 다양한 창작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아티스트 마켓 공원예술상점이 마로니에 공원과 예술가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다양한 창작 작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공원예술상점에는 총 22개 예술가 팀이 참가했고 자신이 쓴 글로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거나 핸드메이드 펜던트를 제작할 수 있는 창작 워크숍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26일 황학정에서 국궁교실 제7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본식에서는 사두의 축하 인사가 있었고 수료증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에서는 2014 젊음의 거리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관철동 젊음의 거리 특설 무대에서 댄스 그룹과 락밴드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젊음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이번 페스티벌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는 우리 고유의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인 효를 발전시키기 위해 종로구 효행본부 설립과 지원사업, 수양자녀 결연사업, 효사랑 안마서비스 등 다양한 효문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효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예절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로구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효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로주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